떨려요. 지난주 되게 떨렸는데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신다 반갑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얼마 만으로 1년 9개월 이틀이 됐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왕초보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1년 9개월 이틀이 오늘 차입니다. 저도 이제 1년 9개월 이틀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많은 길을 돌아서 이제 직급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1년 9개월 이틀 동안 제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고, 특히 제 사랑하는 파트너분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파트너분들이 가장 저한테 큰 자산이죠. 그 다음에 박수 좀 치워주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총 9건의 카톡과 전화가 오셨고, 그 중에 3분이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게, 제가 원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이 무대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달란트랑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들어가면은 두세 시간 동안은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그만큼 뺏깁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게 달란트가 아닌데 삶을 갉아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제 파트너분들은 알아요. 저랑 노래방을 가보면은 세상 제일 재미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만큼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사업을 권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 나는 사업 권하는 거 진짜 끝내주게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어우, 다들 저랑 비슷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죠.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평생 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드신 분은 뭐죠? 야, 그러시군요. 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제 1년 9개월 이틀 동안 하면서, 이 사업은 진짜 평생 해야 되겠다, 내가 걷지 못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하러 아웃바운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같이 해요.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올해 43이거든요. 올해 43인데, 43이면 내가 죽을 때 한 100년, 100살 정도면은 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부터 내가 쌓아가야 될 게 뭘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됐을 때, 이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게 하면은 되게 좋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당신이랑 사업하고 싶어요, 뭔가 궁금해요, 이렇게 만들게 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그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브랜드이자 인바운드 리크루팅 방법론입니다. 자, 이거 저 빼고요. 보면은 제가 이제 강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뭔가요? 나. 저는 개인 브랜드 뭐라고 전했냐면요, 왕초보 네트워크 성공 전략가가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저희 브랜드였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직후을 아니야,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수많은, 대한민국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사업자 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니, 어떤 분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왜 당신은 선택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직후 사업을 누군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브랜드입니다. 이게 브랜드입니다. 자, 즉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거면 그 사람, 직급 사업을 할 거면 그 사람. 왜? 수많은 왕초보 네트워커들이 깔려 있어요. 맞죠? 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타사에 계신데
오고 싶어 지금. 근데 어떤 리더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때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브랜드가 여러분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난 있다. 정말 직구퍼 중에서는 나는 이것만큼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내가 1위인 걸 알아준다. 있나요? 저기 앉아계신 분은 계시죠. 예, 누구나 우리 정찬호 스폰서님처럼 바로 옆에서 사업하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원 미팅을 갔다가 완전히 깜놀했어요. 정말 아 2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후원 미팅 1시간 반 동안 제가 느꼈었던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브랜드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저분이랑 사업하고 싶어요. 이게 브랜드입니다.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기 때문에 요만큼 생각하신다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브랜드를 쌓아 나가서 저기까지 가면은 이런 브랜드가 생겨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이 브랜드를 정하고 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을 만드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면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이어트 프로그램 굉장히 좋잖아요, 직굽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직굽 다이어트 전문가. 누구누구누구. 있죠? 직굽 뷰티 전문가. 누구누구누구. 직굽 케어셀러 전문가. 누구누구누구.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찾아보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분야에서 1위가 되면 되거든요. 분야에서 1위. 저는 카테고리를 처음에 어떻게 정했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왕초보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가는 이거를 브랜드와 컨텐츠로 만들겠다가 제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었는데 그 강의에서 그 막 얘기하다가 이 왕초보 전문가로 갈게요. 네트워크 전문가로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비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년 반 동안 유신TV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 덕분에 많은 브랜드가 알려줬고 여기서 저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결국에는 제가 1년, 2년, 3년을 더하면은 그리고 제 책이 지금 한 권 나왔지만 올해만 9권이 계약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의 브랜드 더욱더 강해지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그 브랜드에 쓰실 수 있잖아요. 방법만 알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예. 그래서 자, 케어셀러 전문가예요. 맞죠? 케어셀러 전문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1위 할 수 있나? 나 1위 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왜 못 드세요? 하실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직후에서 케어셀러로는 정말 1위는 아직 못 하겠다. 그러면은 더 한번 깊이 들어가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예. 요런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사 강좌에서 설민석보다 강의를 잘 하실 수 없죠. 맞죠? 그 다음에 김대규 씨인데 토익의 최고 전문가시죠. 이런 분들하고 딱 마주친다 그러면 어렵죠. 누가 정찬호 마스터처럼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가 되실 수 없잖아요.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줄여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카테고리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케어셀러 최고 전문가가 직급에서 못 된다면 내가 만약 30대야. 30대 주부를 위한 케어셀러 전문가로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30대 여성을 위한. 우리 사장님 몇이십니까? 56. 아, 40대가 아니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은 50대시잖아요. 50대 남성을 위한 케어셀러 전문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분야에는 저밖에 없어요. 그 분야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컨설턴트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처럼 왕초보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브랜드를 줄이니까 제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제가 선택한 브랜드 전략입니다. 그게 1년 반 쌓이니까 현재 유신TV가 된 거고 책이 나온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카테고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직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강점이 뭘까? 이 사업에서 나만의 강점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춘 직후퍼로서의 브랜드를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컨텐츠를 또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이건 보여드렸고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커피 자영업을 해봤어. 그러면은 커피 자영업자를 위한 직후퍼 전문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꾸 줄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저 유신TV 보신 분들 있으시죠? 저 맨날 나와서 안녕하세요 유신TV다 안녕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씩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간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하루를 일기를 썼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일기를 썼어요. 제가 겪은 것들, 오늘 리크루팅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슨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써놓고 그게 쌓이니까 하나의 컨텐츠가 된 거고 영상화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박막내 할머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뵀었어요. 책 때문에. 예,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나는 컨텐츠 못 만들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컨텐츠를 못 만들어. 나는 뭐가 안 돼서 못 만들어. 나는 뭘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만들어. 근데 이분은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문 목소리 내려라. 그 나오는 버섯도 할머니 굽힌 모습 먹은 거 보고 레시피를 만들어달래. 아, 그랬어? 여보 국수를 삶아. 국수를 안 통째로 보면 다 먹다. 국수를 삶아야 된다 이렇게? 몇 번 삶아야 돼? 아니 이거 쓸 때 보면 네? 손을 대보라고요? 여보 이분이 한 거 알아? 좀 졸리겠다. 아니 어떻게 무슨 그 뭐가 있어야 되잖아 할머니. 어? 이게 뭐 국수 몇 분 삶은 생각 이런 거 한 번에 몇 분 넣어서 말을 해. 내가 눈에 보면 이 분이 아니지. 아, 나 뜯을 수가 있어. 아니 안 뜯을 수도 있잖아. 야. 준비물은 양파, 호박, 내가 당근을 썰어놨어. 당근, 딸강홍, 쪽파. 쪽파 그 사이에 쪽파요. 당을 넣어놔도 내가 한번 이거 한번 뉘어보려고. 칼질 잘하는 비법 있나요? 아니면 칼질을 다 자기가 좋아해. 칼질 없이 못 바뀌지. 자, 우리 박막내 할머니는 올해 74세십니다. 저분의 채널은 187만 조회권입니다. 한 달 광고 수익이 1280만 원이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만들었죠. 자기의 컨텐츠는 뭐예요?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라는 사람이 와 있어요. 43년 동안 이 자리에 살아서 와 있습니다. 제 하루하루는 저의 컨텐츠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삶을 살면서 마케터로 살면서 이 하루하루가 다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리크루팅 하는 것과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 리크루팅 하시게 또 다르실 거고, 맞죠? 이게 다 콘텐츠예요. 진짜 완벽한 콘텐츠고요. 제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만약에 우리 박막내 할머니께서 우리 직후배 오셔가지고 사업을 한다 완전히 또 다를걸요? 막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막 모아놓고 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게 브랜드예요. 내 삶이 브랜드라고요. 이 컨텐츠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일기 좀 쓰세요. 매일매일 내가 했었던 내용들, 내가 리크루팅하건 아니면 뭐 데모를 하던 뭐 했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끄적여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컨텐츠를 텍스트로 적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텍스트로 적어놓으면 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죠? 브랜드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해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SNS랑 친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셔야지 제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SNS는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있어요.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도 나는 없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자, 그러시면 저는 여쭤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웃바운드 리크루팅을 더 하셔야 돼요. 힘들다고요.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인생 길어요. 네트워크 마케터로서의 삶도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이때 점점점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리크루팅에. 그게 뭘까? SNS예요. 모르시면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포석들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글을 잘 쓴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로 가십시오. 네이버는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검색량이 아직도 네이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는 네이버는 여전히 무섭지만 저는 못해요. 글 쓰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는 글은 끝내주겠습니다. 네이버로 가십시오. 자, 다음은요. 아, 팁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네이버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일기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도 좋은 컨텐츠가 될 겁니다. 자, 카카오 스토리 이건 다 아시죠? 이거 하세요. 제일 좋아요. 사진 찍고 올리시면 됩니다. 무난해요. 다만 내 지인한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게 부끄럽다. 요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매체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부탁드리는데 인스타그램은 비주얼 좋으신 분이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비주얼이 안 되는데 내가 특이하게 갈 수 있다 컨셉을 무조건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이만큼의 살이 쪄 있어. 그런데 살이 빠지겠다. 이걸 한번 찍어보겠다. 인스타그램 짱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각 매체 속성별로 아셔야 되고요. 페이스북은 그냥 무난해요. 글도 어지간히 쓰시면 되고요. 사진도 어지간히 찍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유튜브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유튜브는 시간이 갈수록 흡입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리크루팅 할 때 되게 편해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는 자 후원 미팅 가잖아요. 뭐 하세요? 라고 하죠. 먼저 책 보여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튜브 보내주라고 그래요. 이분하고 만날 거야.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이렇게 꼬고 있는 분 없어요. 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딱 긴장이 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나 못 찍어. 저는 뭐 잘 찍었나요? 처음에 제 거 보세요. 엄청 어설픕니다. 여러분들 강의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상 찍으세요. 그리고 올리세요. 대신에 내 브랜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남성을 위한 케어셀러 전문가로 가셨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춘 컨텐츠를 오늘부터 내가 변화하는 모습들 찍어보세요. 계속 올리세요. 주기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제 브랜드가 되고 그게 제 TV가 됩니다. 중요한 건요,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가실 거잖아요. 이 중에서 몇 분이 할까요?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하루 이틀도 안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명, 두 명이 분명히 시작하실 거예요. 그분 1년 내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전화하시는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 하나의 브랜드를 잡고 계속해서 찍어라. 어제도 저희 김동윤 사장님께서 올라가셨죠. 케톤식 다이어트 본인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쌓인단 말입니다. 이게 브랜드고요. 유튜브를 하면 수익도 생겨요. 요렇게 요게 제 수익입니다. 꽤 많죠. 요게 이제 한 달 동안의 수익이에요. 지금은 한 수익 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클릭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유튜브 찍을 때 많이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꺼내시면 되고요. 저는 마이크는 요거 핀 마이크 정도 하나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이요? 삐까뻔쩍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조그만 조명이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그냥 찍어서 올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금부터 내가 브랜드를 하나 잡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50대 남성이 섹시해지는 케어셀러 전문가라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출판도 한번 해보겠다 고민해보세요. 출판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하는 모습,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 있잖아요. 아까 일기로 제가 만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기가 1년 되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 원고를 여러 개 출판사에 보내시면은 분명히 9천 개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는 여러분들이랑 사업을 하실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자가 출판하지 마세요. 자기 돈 들여서 출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출판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공식 타이틀이 저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똑같아요. 모든 나라들은 책이 나오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맞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나가시는 거예요. 1년 안에 못한다? 어때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평생 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2년 안에 못하면 어때요? 3년? 오케이. 4년 차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방향성, 즉 직후포로서의 이 방향성을 갖다가 딱 만들고 저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과 오늘 강의 들으시고 후욱 하셨다가 난 못해 놓으시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많은 시간들을 이제 리크루팅, 즉 아웃바운드 리크루팅, 명단 개발에 훨씬 더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지금부터 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쉬워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 되게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오시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1년 반 걸렸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쉬워지는 방법 아닐까요? 예, 이상 김유신이었는데요. 끝나기 전에 항상 의식을 하나 하고 가죠. 자, 두 분씩 짝져주시고요. 예, 두 분씩 짝져주시고요. 예, 서로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에너지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에 앉아 계신 분 술래. 이쪽에 앉아 계신 분 안 술래. 자, 서로 바라보시고. 시간 없어요. 자, 안, 술래. 저 따라합니다. 날마다. 수많은 리더들이. 당신과 함께 부자가 되겠다고 직구매 쌓인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술래. 술래를 바라봅니다. 손 잡으시고요. 날마다 수많은 리더들이 옆집 엄마가 당신과 함께 부자가 되겠다고 직급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